데카르트의 철학은 이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책은 성찰, 메디테이션이죠.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뭐 그 제목의 책이 아주 그렇게 굵지 않은 책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거짓을 진리로 잘못 알았는지를.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모든 믿음을 의심하여 송두리째 뒤엎고 처음부터 새로운 확실한 토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명상을 이제 생각에 잠기는 거죠. 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 살아왔다가, 잘 살아왔다가, 정거? 선생님, 금요일이야? 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여 앞에 뭐 있니? 여 앞에 이거 있는가? 누구 전화 계셨는지. 무음으로. 예, 그 휴대폰이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예,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이 데카르트는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낯익은 것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정말, 왜냐면 살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혹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럼 믿을 게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확실한 게 있을까? 거짓일 수 없는, 정말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진리, 확실한 알미라는 게, 참된 알미라는 게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병에 걸린 사람처럼. 근데 이 의심은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한 의심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방법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무조건 모든 걸 의심하는, 세상 믿을 게 뭐 있어? 그래서 의심하고부터 보는 거죠. 아, 이런 그 무조건적인 의심, 무작정 의심하는 이거보다는 데카르트는 확실한 것이 있을 거야라는, 혹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방법으로. 그것을 찾는 방법으로 의심을 하는, 그래서 방법적 의심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살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살면서 의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심을 무조건 의심하는, 무작정 의심부터 하는 이거보다는 그런 믿음, 믿을 만한 게 있을 거야,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의심을 하는. 그래서 사람 의심할 때는 100% 의심하지 말고, 예, 이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근데 그냥 믿어버리지 말고 내 믿음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예, 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좀 알아보고 저것도 좀 알아보고 예, 네. 이런 식의 어떤 태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느냐. 데카르트는 그런 의심을 한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속임수를 쓰는 전능한 악마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악마의 속임수 때문에 실제로 나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마치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각하는 듯이 믿고 있으며 2 더하기 3은 4인데 2 더하기 3은 5인 듯이 믿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을 단단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의심하냐면 감각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교실 예. 예를 들어서 뭐 포인터라고 합시다. 혹은 마이크. 마이크를 내가 보고 있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로 여기 있는 걸까? 요 모양 이대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어떻게 하냐면 혹시 악마가 있었어요. 아주 전능한 악마. 그러니까 굉장한 모든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전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건 신이죠. 근데 신과 다 똑같은데 다른 점 뭐냐면 신은 선한 존재인데 이 악마는 전능하지만 악한 존재. 요 차이만 있는 거. 근데 그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악한 존재인 악마가 있다라면 이 악마가 무슨 짓인든 못하겠습니까? 이 악마는 그냥 틈만 나면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장난을 쳐보고 싶은 건 사람 속이고 장난치고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악마라면 전능한 악마라면 이런 장난도 쳐보고 저런 장난도 쳐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난 중에 정말 과감한 장난도 하겠죠. 전능하니까. 어떤 장난을 치냐면 우리가 다들 장님인데 응?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들 장님들 눈뜬 장님인데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데 근데 이 악마가 마치 보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마치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이크를 여러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원래 못 봐. 근데 악마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 하나하나 다 속이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런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믿게끔 다 속이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못하는 게 없다라고 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악마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악마가 속이지 않고 우리가 진짜로 이걸 보는지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없죠.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꿈속에서 이 마이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깨서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마이크를 보고 있는지 둘을 구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꿈 꾸다 보면 얼마나 생생한지 아 이게 꿈이구나 하면서 꿈꾸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꿈 깰 때나 예, 그런 생각이 들지 꿈을 꿀 때는 꿈 속에 있을 때는 이게 꿈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각몽이라는 거예요. 자각몽, 자각몽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비몽, 사몽 이게 가능. 아까 저번에 우리 꿈결 얘기했을 때 그런 상태 있을 때 주로 꿈에 들어가거나 꿈에서 빠져나올 때
예, 그때 이제 예, 자각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꿈 속에 있을 때는, 꿈 속에 있을 때는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 속에 있을 때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길이 없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현실은 전혀 다른 거니까. 그걸 양쪽을 다 보고 있어야 비로소 가능할 텐데,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 밖에, 꿈 안에 있으면서 꿈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알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꼬집어 보는 거. 근데 꿈속에서 꼬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 꿈이 진짜 그 꿈속에 있으면, 제대로 몰입해 있으면 아프죠. 안 아프면 꿈속에서는 스토리가 전개가 안 돼요. 꿈속에서 누군가 꼬집으면 아파야지. 누가 꼬집는데도 안 아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누가 뭐 도, 이 꿈속에서 이 그 뭔가 강도가 칼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면, 아 이거 꿈이니까 하면서, 아 찔러봐. 나 안 죽어. 이렇게 무서움을 안 느끼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막 심지어 자다가 막 소리 지르기도 하잖아요. 어? 옆에 사람들 자다가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막 아악 하고. 왜 그러겠어? 그 꿈이라, 진짜 꿈이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르죠. 그래서 왜 그래 하니까, 뭐 강도가 날 죽이려고 그랬어, 누가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걸 꿈이라고 생각 안 하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흔히들 민간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꼬집어 보는 것,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꿈과 현실의 차이를 생생함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 생생함의 차이라는 것, 그 꼬집는다는 게 생생한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이 얼마나 생생한지, 꿈속에서 느끼는 그 아픔과 실제로 그 꼬집었을 때 그 느끼는 아픔이 다를 거다, 생생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이 꿈속에서는 뭐 아픔이 덜 느꼈다 하면 자각몽인 거죠. 말이 좋아서 자각몽이지만 그거에 대한 전문 용어가 있죠? 개꿈이죠. 그죠? 개꿈이죠. 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사과 같은 개사과를 사과 모양은 했는데 이게 사과 맛이 전혀 안 나고 이거 엉터리 사과야 이러면 개사과. 자, 그러듯이 이것도 꿈이 제대로 된 꿈 아닌 개꿈인 거죠. 그게 제대로 된 꿈이면 그 생생함을 제대로 느끼죠. 그렇죠? 네. 무서우면 진짜 무서운 거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자는 사람 보면 막 땀을 질질 흐르고 막 식은땀 흐르고 막 난리에 우두루두 떨고. 그래서 깨워버리면 왜 그래 이러니까, 아 강도가 날 죽이려고 해서. 뭔 강도 얘기가 없는데 얘 뭔 소리야 이거.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진짜라고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식은땀을 줄줄줄줄 흐르고 막 우둘우둘 떨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약 사람들이 아 그래도 그렇지 꿈과 현실은 다르지 그것도 구분 못해요, 막 이 바보같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데카르트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악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전능한 악마가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씨 요즘 세상에 무슨 악마 얘기하고 있어. 응? 악마가 어딨어요? 응?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악마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악마라 그러니까 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봤어요?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가상현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짜 인간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냥 간 속에 누워 있어요. 그럼 여기 정극을 이렇게 장치를 해서 마치 우리가 막 뛰어다니고 뭐 날아다니고 먹고 뭐 실제 생활을 하는 듯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그걸 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이때 슈퍼컴퓨터가 뭐예요? 악마죠. 전능한 악마. 근데 전능한 악마 하면 아 이제 헛소리 하지 말라. 지금 과학시대에 뭐 그래? 그럼 과학 버전으로 바꿔줄게.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 딱 연결해서 정극으로. 예. 네. 뭐, 안경 같은 거 다 쓰고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아주 기술이 발달해서 정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내가 현실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현실 속에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아,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겠죠. 지금은 그래도, 구분을 해요. 기술이 조금 덜 발달해서. 근데 이게 많이 발달하면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 그걸 이제 이 문턱값이라 하거든요. 그 값을 넘어, 그 문턱을 넘어가면, 그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내가 가상현실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 속에 있는 건지 알 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설득력이 있죠? 이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게. 예. 자, 그 다음. 아이크, 데카르트.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감각 경험은 우리가 착각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수학적인 이 지식은, 이건 진리 아니야? 필연적 진리 아니야? 이것도 의심할 수 있어? 이거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데카르트가 뭐라 그러냐면 야 전능한 악마가 뭐 감각 경험만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그 이성적인 판단 예, 계산하는 것까지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 더하기 3은 4인데 원래 이 악마는 우리 뇌를 다 조작하는 거죠. 동시에 예, 슈퍼컴퓨터가 하듯이. 슈퍼컴퓨터가 뭐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뇌를. 그래서 어떻게 우리 믿게 만들어요? 2 더하기 3은 5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불가능할 것 같냐? 가능하다. 왜? 예를 들어서 악마라 그러니까 그걸 슈퍼컴퓨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태어나면 무조건 태어나면 무슨 수술부터 하느냐? 칩 박는 수술부터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다 칩을 박아놔. 그리고 슈퍼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슈퍼컴퓨터가 계속 우리한테 무슨 그 이 세뇌를 하느냐? 2 더하기 3은 5다. 2 더하기 3은 5다. 원래 4인데.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저게 정말 필연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뭐 슈퍼컴퓨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 수학이라는 것은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수학이라는 체계가 있어요. 시스템. 뭐 유클리드 기하학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약속이거든. 그 시스템 안에서만 진리지. 다른 이 시스템 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이건 꼭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학적 지식마저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말 유명한 이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지만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곧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능한 악마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도록 속일 수는 있어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하는 듯이 속일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야. 이건 천재야.
데카르트가 위대한 철학자인 이유는 바로 이 천재성이 있는 거, 이 천재적인 발견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다 무엇을 의심하잖아요. 감각 경험을 의심하고 수학적인 지식을 의심하고 이 사람을 의심하고 저 사람을 의심하고 이 정권을 의심하고 뭐 이 정치인을 의심하고 뭐 그렇게 의심하는데 데카르트는 그래 뭐든 다 의심할 수 있어. 근데 의심할 수 없는 거는 의심하고 있다. 뭘 의심하든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의심은 의심할 수 없다. 의심은 의심할 수 없다. 야, 이 굉장히 번뜩이는 이 생각 아닙니까? 무엇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예, 그게 뭐든 의심하고 있다는 그 행위, 의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 달리 얘기하면 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우리 속일 수 있죠. 나는 오 마이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마이크가 아니야. 이게 저 핫도그야. 근데 저 악마가 마이크로 보이게끔 속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도록 속일 수는 있어도 네. 핫도그를 마이크로 생각하도록 속일 수는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천재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전능한 악마조차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속일 수 없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한 그는 결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속일 수 없다. 따라서 고키토 에르고 숨 곧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야, 데카르트 하면 이 얘기 아니에요? 고키토 에르고 숨 라틴어죠? 우리말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 이 고키토 하면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하면 그러므로 숨 난 존재한다. 예. 자, 고키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모든 걸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의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의심하고 있는 행위는 뭡니까? 꼭 생각하는 행위의 일부죠.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거는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누굴 뭐 뭡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의심하는 예,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확실하다. 그럼 나는 생각한다 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게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주체가 없다면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주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 이거 상상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그 생각을 하는 나, 주체로서의 나, 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의심할 수 없다. 그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 무슨,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뭐,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겠죠. 유물론자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해. 이게
근대 철학의 시작을 알린 선언이에요, 말하자면. 중세, 근대 이전의 철학과 근대 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죠. 근대 이전의 철학은 중세잖아요.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것은 신이에요. 그 얘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신이에요. 모든 평가의 기준은 신이에요. 신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신이 이거 좋다 하면 좋은 거고, 신이 이거 나쁘다 하면 나쁜 거예요. 끝! 여기 인간이 갑이, 아, 신님, 죄송한데, 저 인간인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있을 수 없죠, 중세에서는. 근데 그 정말 막강한 독재자들 중에 판단의 독재자, 어떤 평가의 독재자, 이 독재자가 힘을 잃게 되잖아.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중세에서.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이제 신이 없으니까, 저 호랑이 없으면 토끼가 뭐 왕이 된다고 인간이 들어선 거죠. 그 재판관이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 신을 쫓아내고 인간 스스로 거기 앉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건지를 스스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근대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인간이 뭘 갖고 판단을 해요? 판단 능력이 있어, 인간이? 응? 그 미물인, 한갑 미물이 모자란 존재인, 인간이? 근데 데카르트가 뭐라 하냐? 있어! 뭐야,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고 그 생각이 뭡니까? 의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거라는 거죠, 그거. 그러면 그 확실한 생각 갖고 이성적 생각이죠? 이걸 갖고 판단을 내리면 되지. 그러면 그 확실한 이성을 갖고 내린 판단은 또 확실한 거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판단의 그 주인이 신이었다가 인간의,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의 생각 혹은 인간의 이성으로 바뀌는 선언인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 신이 모든 걸 판단한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선언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죠. 그 생각하는 능력인 이성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근대 철학은 이성의 철학인 거예요. 이성의 철학. 이성이 시작하는 인간의 어떤 그 철학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성의 철학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을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더는 근대잖아요.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이 그 영화도 있지만 그 모더는 근대예요. 그래서 이 근대의 정신을 뭐라 그러냐? 모더니즘이라고. 니즘은 정신이잖아요. 모더니즘 하면은 근대의 어떤 사상, 근대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 뭔데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이성이라고 믿는 주의. 그래서 이성주의 혹은 이성중심주의가 바로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앞질러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모더니즘 앞에 포스트가 붙었잖아. 이 포스트는 그걸 벗어난다라는 뜻, 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뒤에 따른다, 포스트 뒤에 따른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 어떤 뜻으로든 일단 모더니즘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그 이성을 비판하는 거죠. 아, 이성? 이성이 정말 확실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놈의 이성 갖고 이성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다들 평화롭게?
그 놈의 이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 히틀러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히틀러는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감정 엄청나게 이 저 뭐 감정적인 그런 그 존재라서 600만 명이 저놈들 미워 저놈들 다 죽여 해갖고 이 600만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히틀러만큼 이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대표하는 그 히틀러 집단 감정적인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우리가 독일 병정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독일 병정 감정이 없어. 굉장히 이성적이야. 아까 MBTI 하면 F가 아니라 T야. 그래서 히틀러 혹은 나치 집단은 F의 집단이 아니라 T의 집단이에요. 감정형 인간들이 아니라 이성형, 철저 이성형 인간에. 그래서 결국은 그 600만 명의 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비극을 낳은 것은 감정이, 가인된 감정이 아니라 과잉된 이성. 지나친 이성에 대한 맹신. 근데 이런 비극을 낳았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나온 거죠. 야, 그 이성, 걔 너무 믿을 거 안 돼. 라는 비판. 이게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건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들여다볼 때가 있고, 지금은 이 얘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의 슬로건, 모터예요.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란 거예요. 네, 그것도 여기 나를 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다는 게 중요해.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판단에 자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혹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하는 이 판단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나예요. 나.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근대 철학을 뭐라 그러냐? 주체의 철학. 그리고 의식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나의 의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가면 그 나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막 하죠. 도대체 그렇게 정말 이 확실하고도 믿는 나라는 게 진짜로 있느냐? 막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내가 하나지 내가 뭘 여러 개야라고 생각하지만 인지과학에서 뭘 밝혀내냐면 적어도 두 가지의 내가 있다. 하나는 경험하는 내가 있고 하나는 이야기하는 나가 있다. 그걸 인지각으로 밝혀내요. 그 뭐 이 노벨상을 받은 이 사람이 그 실험, 인지적인 어떤 실험을 토대로 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해드려요 잠깐. 이래요. 실험을 했어요. 인지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물 있잖아요. 물에다가 손을 담그는 거예요. 담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일정 시간 뒤에.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이 물, 일정 정도 물인데 물이 차가워요. 물이 차가워. 차가운 물에다가 차가운 물은 좀 견디기 좀 힘들잖아. 거기서 한 뭐 5분 동안 이 담그고 있게 해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빼게 합니다. 자, 이 온도를 뭐 마이너스 뭐 5도로 할까요? 마이너스 5도. 아니 마이너스 10도는 너무 차. 마이너스 5도로 합시다. 마이너스 5도에 5분 동안 담궜다가 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물에다 담고 마이너스 5도에 5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곧바로 빼라고 하지 않고 이 마이너스 5도를 마이너스 뭐 4도나 마이너스 3도로 바꿔요.
그리고는 한 1분 정도 더 있어. 그 다음에 빼라 그래.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자, 예. 다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그 방법의 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실험을 할 거냐 묻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마이너스 5도에 5분 동안 있다가 뺀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5도에 5분 있다가 빼지 않고 마이너스 4도로 올린 거죠. 온도를 살짝 올리고 1분 조금 더 있다가 뺀 거예요. 근데 어디에 손을 넣을래 이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걸 하겠다는 거예요. 모더니즘이 뭐예요? 인간 나의 이성은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합리적이라 그랬잖아요. 합리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이너스 5도에 5분 동안 있는 거는 이쪽이나 똑같아. 근데 얘는 이제 뺐어. 더 이상의 고통이 없어. 근데 얘는 계속 있어. 물론 마이너스 5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4도로 해줬어. 1도를 높여줬어. 그리고 1분 동안 더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이라면, 이성적이라면, 이성이 정말 믿을만 하다라면. 근데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하겠다는 거야, 이쪽을. 그 얘기는 뭐냐? 카너만이라는 사람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실험을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나가 있다. 나가 하나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뭐 더 있을 수는 몰라도 두 개인 내가 있다. 하나는 경험하는 내가 있다. 하나는 이야기하는 나가 있다. 경험하는 나는 개보고 만약 어딜 선택하는가 하면 이쪽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신으로서의 나가 있고 몸으로서의 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알아. 이쪽이 더 힘들다는 걸. 아니 왜 5분이 지났는데 빼지. 아니 1도 더 높여줬다 하더라도 왜 날 더 괴롭게 해. 1분 동안 더 마이너스 4도에 있어야 돼. 몸은 알아. 근데 정신은 이 정신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이성은 아주 멍청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경험을 액면 그대로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센 자극과 가장 마지막 자극을 합해서 그걸 평균한 것, 나누기 2한 것, 이걸 갖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센 게 뭐예요? 마이너스 5잖아요. 얜 마이너스 5야. 마지막도 마이너스 5야. 그럼 평균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지. 그죠? 마이너스 10에다가 나누기 2하면 더한 것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잖아. 마이너스 5 정도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신은, 이성은. 그 믿을만 하다는 이성은. 그리고 영이는 어떻게 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가장 높은 자극이, 강한 자극이 마이너스 5잖아. 근데 마지막 자극은 뭐였어? 마이너스 4였잖아. 이걸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9.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4.5.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들 멍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그 여러분들이 이성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면 나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은 내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나라는 건 뭐냐면 사회야, 사회.
나라는 애들이 여기 모여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냐면 지들끼리 협력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라는 걸 하잖아요. 고민. 고민이 가능하려면 내가 하나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 아, 걔가 생각하는 대로 감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면 되지. 근데 고민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야. 내 적어도 하나 이상이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러자 저러자. 아까 그 데미지. 야, 사귀자. 뭐 며느리 뭐 어때? 뭐. 아이, 그래서는 안 되지. 뭐. 그러니까 고민을 하죠. 잊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왜 먹겠어요? 이런 고민들. 서로 간에 내 속에도 수많은 내가 들어있고, 서로 그 나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갈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긴 놈이 내 생각이다 하고 나오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뭐 거기까지 갔습니다. 사회다. 나라는 건. 수많은 내가 이 속에 나라는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예. 그 생각 이성이 뭔데 근대가 오고 있는데 생각의 존재로 이어진다는 게 좀 만드는 게 멍때리가 생각 없는 게 멍때리예요. 예, 그렇죠. 그 멍때리도 나 있잖아요. 예. 그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데 생각 없어 생각을 안 한다. 그 멍때린다는 소리 무슨? 예예예 예, 예. 심각한 해서 내가 있잖아요. 아, 예예 예. 좋습니다. 이게 사실 뒤로 가면 마르크스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 같은 데서 이런 얘기. 예예. 일단 뭐 대표적인 마르크스 유물론자들이 생각은 이걸 뒤집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내가 존재하지 않고서 뭔 생각이 있냐. 예를 들어서 너 몸에 예를 들어 뇌를 망가뜨려 놓으면 뭐 생각해? 뇌는 뭐 몸이잖아요. 네, 뇌가 존재하니까 아, 내가 뭐 이렇게 움직여서 생각이라는 것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요 단계에서는 네, 그런 문제를 뭐 문제 삼기 전에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가 됐다라는 거. 그때 인간의 몸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으로 넘어와서. 왜냐하면 신은 신을 대체해야 되는데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신의 특성은 정신적인 존재잖아요. 정신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몸적인 육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예, 만약 신이 있다면 정신으로 있겠죠. 영혼으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신의 그런 특성은 갖고 있지만 그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정신이지 그 인간이 몸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넘어왔던 거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이성이 창에 가림막을 달아 세상이 틀로 쉽게 재단하려는 시선을 차단하라. 그리고 이성의 창을 통해 천천히 내다봐라. 가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자, 이제 그 이성이라는 것, 인간의 이성이 신에 가로막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그 능력을 펼칠 때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 다들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가지고 있는 거 좀 그냥 묵혀두지 말고 제대로 사용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거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아주 쓸모있는 그런 그 도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성이 아까 얘기했던 문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막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경, 유리로서의 기능도 한다 그랬죠. 그런 기능들을 잘 사용해보자. 특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 그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게 어쩌면 감정이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좀 여닫아서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또
들어올 거 있고 또 막을 거 막고 그렇죠? 이런 그 이성의 창을 잘 여닫아서 감정을 잘 조정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법, 이성에 따라 살아라.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성의 철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 데카르트의 핵심을 간추린 거예요. 이제 철학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 그 근거는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죠. 그 근거들을 대야 됩니다. 이제 이성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그 이성이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뒷받침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존재론이라는 관점에서 이성이 참 믿을만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부터 행복이라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성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는 얘기를 이성의 행복론이라는 곳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식론입니다. 아까 방법적 의심 얘기했죠?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을 확실한 어떤 것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방법적 의심. 자, 이럴 때는 모든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라. 그래서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왜 의심하냐면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의심을 해라. 자, 이런 의심을 방법적 의심이라고 한다. 자, 아까 그랬죠? 어떤 사람을 의심할 때는 아, 이 사람 진짜 완전 무너뜨리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를 의심할 때도 이게 아, 날 싫어해서 그냥 의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 친구가 혹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 의심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자,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아까 미리 얘기했잖아요. 감각 경험은 확실한가? 꿈을 꾸는데 현실인 듯이 착각하는 경우 있죠. 그죠? 예. 네.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확실한 기준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생생함이잖아. 꼬집어보면 안다는데 꿈속에서 아무리 꼬집어봤자 아프기만 하지.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학적 진리는 확실한가? 수학적 진리. 전능한 암마가 만약 우리를 속이는 경우 그게 속이는 건지 속이지 않은 건지 구별할 확실한 기준은 없다. 근데 뭐 악마까지 안 가더라도 그 수학의 특정한 시스템 이 체제 속에서 그 수학적인 이 결과가 있듯이 또 다른 그 수학 시스템 안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괴델이 얘기를 했지만 괴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수학적인 시스템도 완전한 것은 없다. 그래서 괴델의 불안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뭐 악마 얘기하지 마시오. 뭐 그 과학 시대에 무슨 악마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죠. 굳이 악마보다도 우리가 보통 이 2 더하기 3은 얼마야 하면 5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수학 시스템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런 A라는 특정한 수학적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2 더하기 3은 5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그러면 이 큰 수학 시스템, 특정한 A라는 특정한 시스템을 어찌 보면 악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능한 악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자, 그럼 확실한 것은 뭐냐?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지 않겠느냐? 예. 자, 여기까지. 자, 예. 자, 이성이 정말 믿을 만하다, 확실한 거다라는 걸 인식론적으로 접근을 했죠. 의심을 통해서 감각 경험, 이거 확실하지 않다, 믿을 만하지 않다, 의심된다. 자, 수학적인 진리, 이것도, 예, 믿을 만한 것,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수 없는, 정말 믿어도 되는 그런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의심하고 있다라는 사실, 혹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생각이란 건 믿을 수 있다. 생각이란 게 뭐냐?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다. 자, 여기까지 나왔죠. 이성이 뭐야? 이성은 믿을 만하다. 네. 자, 여기에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인식론적으로 일종의 증명한 거죠. 이성이란 건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내리는 판단은 그냥 믿어라. 믿어도 된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 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존재론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뭐냐? 나, 내가 존재하는 거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해? 자, 세상, 여기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게 맞아? 그 다음 신, 신이 존재해? 이 신이 왜 등장하는지는 이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과학시대. 이제 신은 벌써 없어졌잖아. 중세가 무너지면서. 근데 왜 이게 등장할까? 이것 때문에 등장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믿을 만하다라는 거. 그걸 보증해주는, 예, 그 존재가 신이에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해요. 사실, 데카르트. 요 앞쪽까지, 여기까지는, 요 전까지는 잘 나갔는데, 아, 여기 와서는 조금, 아직도 데카르트가 근대를 그 선언을 해서 시작했지만, 아직도 중세의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진짜로 중세의 생각들에 아직 남아있는 건지, 데카르트에게. 아니면 데카르트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냥 신은 벌써 니체처럼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뭐 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 일종의 이게 뭡니까? 속이고 있는지, 사람들을. 왜냐하면, 데카르트 그 즈음에서 종교재판으로, 아, 이런 그 신을 부정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했다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마 데카르트 그 즈음, 아니면 그 전일 것 같은데, 아마. 예. 근데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데카르트도 겁이 나죠.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는 신이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종교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 이렇게, 예, 신을 여전히 끌고 들어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른 논리로는 증명하기, 혹은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에이, 그, 뭡니까? 아, 정말 효율적이고, 여태껏 천년 동안 큰 힘을 발휘했던 이 신의 어떤 힘, 권위를 빌어서 한번 하자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을 내다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걸 갖고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확실히 존재하는 건 뭐냐? 나는 생각한다는 게 확실히 확실한 거잖아. 그죠? 의심할 수 없는, 믿을 만한 거잖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 의심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의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생각하는 주체,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나옵니다.
예, 네,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가. 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건 믿을 만하다. 예, 네, 여기까지는 증명이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 내가 존재하니까 신은, 이게 왜 가냐면, 왜 뜬금없이 신이냐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일단, 자, 내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한데, 그럼 신이 존재하는 건 확실해? 확실해. 자,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데, 나는 뭡니까?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믿을만 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을 만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그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 밖에서 왔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혹은 내가 만들어낸 걸까? 그냥? 불가능한 존재. 왜냐하면 나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예, 생각하는 만약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존재는 존재해야 된다. 밖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이면 유한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존재는 유한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논리를, 여기는 논리적인 허점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데카르트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했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내가 내 생각은 믿을 만하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내가 생각하는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도 믿을 만하다.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 좀 납득이 안 돼도 그냥 아 그랬구나 데카르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면 데카르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세상이 존재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 믿을만해?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딱히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신을 빌린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빌리냐 한번 보세요. 자, 신은 존재한다라는 게 뭐 확실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냈잖아요, 아까. 뭐 납득이 된 사람도 있고 덜 된 사람도 있지만 일단 거기까지 인정합시다. 따라가면 자 신이 존재한다는 게 확실해. 자 그렇다면 신은 어떤 존재예요?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잖아요. 자 완전한 존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완전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존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직하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하게끔.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감각 경험을 하게끔도 만들었잖아. 눈에 보는 거. 눈에 보는 것을 헛것을 보도록 만들진 않았을 거라.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지는 않는. 지금 이게 뭡니까? 핫도그인데, 예, 이걸 마이크로, 눈에 보고 경험하도록 신이 우리를, 예, 우리 눈을 그렇게 만들었을, 우리 인식 능력을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믿어도 된다. 아, 확실한 거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데카르트가 왜 이 짓을 했느냐? 이때가 언제예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근대가 시작될 때 가장 활발한 능력,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할 수 있, 알아내고 진리도 알아내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일이 그 제일 앞에 서서, 요즘 뭐 조국혁신당이 뭐 선봉에 서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뭐 앞장서서 뭐 어쩐다고 뭐 난리 치는데, 이때 선봉이 선 거는 과학이에요. 과학자들이 근대에, 근대라는 그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이 세상을 뭐 어찌 만들고 뭐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성이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데카르트가 아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힘을 보일 수 있는, 실제로 그 선언대로 그 깃발을 들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하는 그 일을 맨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누구냐? 과학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학자들이 확신이 없어. 데카르트가 이걸 꽂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돼? 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이건 마이크네? 저건 책상이고 뭐 등등? 과학자들이 그런 걸 이제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게 뭐 신인가 누군가 속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걸 믿어도 된다는 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았어. 데카르트가 그걸 한 거예요. 야, 과학자들, 너희들 수고가 많다. 니들이 눈에 보이는 거 믿어도 된다. 이 얘기를 철학적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헛짓들을 왜 했느냐? 이거 과학자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막 과학자들이 이래도 되나? 이거 믿어도 되나? 아니, 눈에 보이는 거 관찰, 실험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 그 다음에로 더 나갈 수 있죠. 근데 그 믿어도 된다라는 걸 철학적으로 보장해 준 거죠. 그러느라고 이 짓을 한 거죠. 예, 정말 조금 뻘짓 비슷한 막 버렸던 신까지 주워다가 재활용을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재밌으라고. 예, 예. 신까지 재활용하는, 버렸던 신까지 다시 찾아와서 재활용하는 이런 수고를 왜 했느냐 하면, 과학자들에게 니들이 하는 일 그거 믿고 해도 된다. 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그 좀 뭐,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뭐 그걸 관찰을 하든 실험을 하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알아보고 바꾸어 나가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거 해도 된다 라는 철학적인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근데 실제 과학자들이 뭐 데카르트 굉장한 걸 우리를 위해서 해줬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을 했는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만, 그래도 철학자들이 아마도 너희들이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서 챙겨준 거죠. 자, 이제 여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뭐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제 그 수많은 얘기들이 행복이랑 어떤 관련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 데카르트가 잘 모르겠다 나도. 니네 그 이성, 너의 이성이 얘기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것에 따라 행동해라. 근데 사람들의 이성이 다 멀쩡한 건 아니다. 이게 훈련을 받아야 어떤 이성은 제대로 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이성은 좀 멍청하고 등등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니들보다 조금은 더 이 이성이 생각하는 게 조금 나으니까 내가 지침을 줄게. 요대로 한번 살아봐. 자, 첫 번째, 합리적인 게 뭐냐? 합리적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건 뭐? 이성에 따라 살면, 이성적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 데카르트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러려면 이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성에 따라 이성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온건한 생각에 따라.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온건한 생각에 따라. 왜? 확실치 않으면. 만약 확실치 않으면 그 극단적인 생각을 따라도 되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아, 이 뭐가 진리인지, 예, 이 이걸 알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예, 온건한 생각을 따라, 중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로 보면 여러분 그 지금 이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으면 데카르트는 극좌나 극우 보고는 에이 사람들이 저 이성적이지 못해.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은 어디야? 중간이에요. 그렇다고 중간이 맞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다만 극좌나 극우보다는 맞을 가능성이 커. 그리고 혹시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으면 어? 극좌가 맞네 하면 극좌로 가기가 쉬워. 가까워. 만약 극우가 맞네 하면 극우로 가기도 쉬워. 그리고 많이 안 틀렸어. 한 반밖에 안 틀렸어. 50밖에. 왜냐면 그거에 따라 사니까. 정치적 그 행위도 하고 투표도 하고 투표하고 나니까 예, 뭡니까? 예, 정치적으로 자기 삶에 영향을 받잖아요. 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IMF로 망하기도 하고 뭐 혹은 뭐 더 잘 사라지기도 하고 뭐 난리 나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런 이 선택이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냐? 중간을 해라. 중간을. 왜냐면 그러면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적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뭐 이거 다 따를 필요는 없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중도가 이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믿을만 하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내가 잘 몰라 이러면 잘 모르는데 그냥 쟤네가 멋있어 하면 극좌 뭐 쟤네가 멋있어 그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자가 극우가 그게 정말 진리일 수는 있는데 잘 모르면 그냥 중간에 있어라. 뭐 뻘짓하지 말고 괜히 뻘짓해서 큰 손해 보지 말고 이 얘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또 투표 국민 투표 하잖아요. 예. 선거 하잖아요. 예. 나 오늘 여러 가지 선거 안 해봤어요. 아 예. 예. 이놈의 전부 같단 말이에요. 예, 예. 이놈 전부 같아요. 그게 투표, 기권하는 것도 정당한 정치.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데카르트 얘기는 예, 예. 저기 확실한 판단을 내리면 아예 엄한 놈 찍지 말고 그냥 있으라 이거예요. 투표장에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고등학교 의무교육 할 때 기권하는 거는 정치 포기하는 거다. 그 아주 비도덕적 맛이. 중고등학교 교육 시간에 그런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네. 네. 기권도 의사표시죠. 네. 좀 안 했다 그러면 최고.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정치 혐오로 가면 조금 곤란해요. 정치 혐오는 또 다른 어떤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뭐 특정한 정치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정치 자체를 미워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말 나보다 못한 애한테 지배를 받게 되는. 아 멍청한 애, 아주 돼지 같은 놈한테 이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이 비극이 발생하니까 웬만하면 기권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 정치를 또 혐오하지 말고 아 이놈도 저놈도 이거보다는 뭐 이놈 저놈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다음 두 번째. 단호하고 한결같이 따르라. 자, 이게 전부 다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 믿을 만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저 믿을 만한지 정말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해갖고 자기 판단을 내렸으면 그걸 따라가면 돼요. 자기 이성에 따른 판단이. 만약 그게 안 섰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그랬죠? 온건한 생각에 따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단호하고 한결같이 따르라. 이 얘기는 한번 보십시오.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자, 숲에서 길을 잃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북쪽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가 없어. 뭐 나침반도 없고 뭐 북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숲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북쪽을 알 때까지? 그럼 혹은 누가 와서 이쪽이 북쪽이야 가르쳐 줄 때까지 있어요? 그럼 굶어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느 쪽이든 일로 갔다, 아, 여기가 아닌가? 저기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야? 한 곳으로 쭉 가면 그게 북쪽이든 남쪽이든 뭐 어딘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아 여긴 좀 머네 나오긴 했는데 그럼 북쪽은 어딘지 알지 이제 이쪽이 남쪽인지 아니까 아 이제 저쪽으로 또 가야 되네 하면 그 다음에 왔던 길을 쭉 다시 돌아서 쭉 가면 좀 북쪽 아닙니까? 예, 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왕좌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뭘 길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어느 한쪽을 일단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뭐 물론 거기에 대한 학심 갖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혀 모를 때는 어떤 가다가 뭔가 낌새가 아 이쪽에 북쪽이 아니라는 게 뭐 좀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를 정했으면 좀 꾸준히 예, 뭔가 다른 단서가 잡힐 때까지 쭉 그대로 가라. 세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 똑똑하다면 이성적이라면 우리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욕망해서 그렇대요. 욕구해서. 많은 걸 우리가 흔히들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도 얘기했지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 중에서도 아주 큰 꿈들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단호하게 그걸 그만두고 그 자기에 맞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플라톤만 하더라도 여기는 좀 반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68혁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슬로건이, 내건 그 슬로건이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라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지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는 데카르트를 좀 비판하겠죠. 자, 네 번째.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에 따라 살라. 이제 이 앞에 거는 아직 내가 그 이성 능력이 많이 이렇게 길러지지 않았을 때, 그때 따르는 거고, 뭐 이것만 따르지 말고 계속 내 이성 능력을 길러서 이제는 이 앞에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고 내가 이성에 따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성에 따라 살아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성의 철학을 얘기했죠. 자,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지만 밀려든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갈등들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좀 감정을 조금 차분하게 갖고 예, 이성적으로. 그럼에도 이성에 따라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데카르트의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창가 이성 예. 김광석의 노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라는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철학은 창의 철학 혹은 창문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성의 창을 우리가 잘 여닫아야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 이성을 창을 여닫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좀 과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들을 잘 컨트롤 해야 한다. 자, 데카르트의 이성의 철학은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철학 퍼포먼스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 나눠준 거 있죠? 자, 맨 마지막에 예. 자, 요거
요거는 체크를 해도 돼요. 왜냐,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혹시 뭐 하나 있나요? 제가 좀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없어서. 예, 맨 끝에 하나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과연 이성이 혹은 이성적 판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예, 자, 아래의 경우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이성적 판단은 뭔가? 자, 친구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그 밑에 보면 관계도가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고. 근데 A와 B는 친구 사이고. 그 다음에 A의 연인이 C고 B의 연인이 D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제가 묻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이러긴 거예요. A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친구예요, A가.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내 친구의 연인 D가, 저 B의 연인이죠. D가 자기 보고 사귀자고 해. 네. 자, 어떤 상담을 해야 될까? 그 밑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묻죠. 여러분이 물어봐. 야, 그 C는 그러면 너 안 좋아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연인 C. C도 좋대요. 왜 좋아하니까? 얌전해서 좋대요. 그 다음에 야, 너 저 사귀자고 하는 그 친구의 연인 D. 그 D도 좋냐? 하니까 좋대요. 왜? 활달해서 좋대요. 자기 지금 사귀는 연인은 얌전해서 좋고, 친구의 연인은 활달해서 좋고, 예, 이 두 개가 다 좋은 거예요. 자, 요게 50대 50으로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D는 어때? D. 그러니까 이 그 지금 사귀자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 친구의 연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그 D도 자기 연인 즉 B죠. B도 좋아하고 또 그 연인의 친구 그 A 지금 이 상담을 요청하는 A도 좋다는 거야. 그것도 얼만큼 좋냐면 50대 50. 그러니까 이 그 D는 B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원래 사귀던 연인이라. 그 연인도 사귀고, 왜 좋으니까, 얌전해서 좋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지금 자기가 사귀는 그 연인의 친구, 그 A도 좋아. 왜? 활달해, 이 친구는 또. 근데 좋아하는 정도는 50대 50이야. 아, 그러니까 헤어지긴 싫어. 저 B랑 헤어지기 싫고, 근데 이 A와는 좀 사귀어보고 싶어. 그럼 A도 좋으니까. 똑같이 좋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A는 그럼 물어봐. 여러분은 물어볼 수 있죠. 야, 네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내 친구 좋지. 얘는 얌전해서 좋아. 그리고 그 친구의 연인 D도 활달해서 좋아. 그 얼만큼 좋아하는데 누굴 더 좋아해 하니까 그런 거 없어. 다 50대 50으로 좋아. 자, 이거 여러분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야, 그래도 아무리 친구 연인을 어떻게 사귀냐. 사귀지 마. 이게 첫 번째 상담이고, 두 번째는, 사겨. 뭐 좋은데 사귀지 뭐. 그 다음 세 번째는, 야, 둘 다 헤어져. 너 어떻게 여기도 사귀고 저기도 사귈 수 있니? 그 다음에, 그리고 50대 50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유, 둘이랑 다 사귀어. 50대 50이라는데, 여기도 사귀고, 저기도 사귀고. 자, 여러분들, 어떤 상담을 할지. 그 다음, 나 상담 못해. 이건 5번이에요. 자, 몇 번인지 체크를 해보세요. 몇 번인지 체크를 해보세요. 자.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여러분 친구 얘기니까. 자, 1번. 그 친구 연인인데 사귀지 마. 이런 상담하겠다.
세 명.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 에이, 뭐, 사겨. 좋은데. 자, 사겨. B도 사겨. 아무도 없어요? 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야, 다 헤어져. 아니, 그쵸. 아무도 없네? 아,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야, 둘 다 사겨. 둘 다 좋은데 50대 50. 아, 제일 많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상담해서 그 친구가 사귀기 시작했어. 그 D랑. 친구의 연인이죠. 친구의 연인이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들통이 났네. 자기가 사귀던 연인 C한테 들통이 나서 C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상담 또 해달라고 왔어요. 자, 근데 이 그 자기가 사귀던 그 연인 그 C는 A에게 D와 헤어지고 자기랑 계속 사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상담을 할까? 자, 첫 번째. 야,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들통 났으니까 친구 연인이랑 헤어져. 자, 두 번째. 네가 좀 사귀던 연인, 이 연인이랑 헤어져. 왜냐면 뭐 D랑 사귀어서 들통이 났으니까 좀 화가 나 있고 뭐 이제 그 안 좋은 마음을 너한테 갖고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사귀어 갖고 좋을 게 뭐냐? 아, 이 연인이랑 헤어지고 저 연인은 들통이 났지만 뭐 나한테 나쁜 마음을 가질 게 없잖아. 서운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 연인이랑 그 D랑 계속 사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조언. 그다음 세 번째는 야 어차피 들통 났으니 골치 아프다. 그냥 헤어져라 둘 다.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연인을 찾아라. 4번은 아이 둘 다 사겨. 그 C한테 설득해서 야, 네 좋은 게 네 싫은 게 아니라 네도 좋아. 너 얌전해서 좋잖아. 근데 D는 활달해서 좋단 말이야. 내가 D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50대 50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귀자. 뭐 이런 얘기를 해라. 자,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아니면 5번은 나 상담 못해.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자, 이제 친구 연인 D랑 헤어져라. 자, 요걸 하겠다. 예. 자, 그 다음. 자기 연인, 원래 사귀던 연인, 이제 화가 많이 났으니까, 너한테 좋은 감정 안 갖고 있으니까, 얘랑 헤어져라, C랑 헤어져라. 예, 아주 현실적인. 자, 그 다음에 3번. 야, 이렇게 된 마당에 뭐 이게 되겠어? 누구랑 사귀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겠어? 다 헤어져. 자, 여기. 다 헤어져.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야. 뭐 좋아하는데 사귀면 되지. 이제 다 들통났어. 이제 우리 잘 된 거 아니냐? 다 사겨. 아, 싫은 게 아니야. 너도 좋고 너도 얘를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이 좋아하는데. 자, 다 사겨. 다 사겨. 예, 네, 좋습니다. 자, 이 퍼포먼스를 왜 했느냐? 이성에 따라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은 경우가 그리 쉽지 않다. 이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게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아 이렇게 해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뭐 정답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삶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여기 봐라. 지금 제가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아, 골치 아프잖아. 누가 조금이라도 더 저 좋으면 그 사람이랑 사귀면 되는데 이거 똑같아. 실제로 제 그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 그러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우리가 야
좀 결정을 해라. 그런데 결정을 못해. 얘는 얌전해서 좋고 얘는 활달해서 좋은데 그리고 좋아하는 게 얘가 50이 좋아하면 얘도 50을 좋아하면 내가 어떻게 헤어지니? 네. 이런 얘기를 제 친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퍼포먼스로 만들었습니다. 아, 사실 요거는 뭐 그다지 뭐 어려운 경우는 아닌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정말 해답을 찾아내기 해결점을 찾아내기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성에 따라 행동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는 혹은 내가 혹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저 나치 대량 학살처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이제 이 반성 이런 것 이성에 따라 살기는 어렵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